기동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 다음 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영화를 수입한 CBS 시네마의 영화 선교 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시사회도 열렸는데요. 이빛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의 혼인 풍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온라인 영화 사이트에서 개봉한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브렌트 밀러 주니어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로 다큐멘터리에 대사 없이 상황을 재현하는 드라마가 삽입된 다큐 드라마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신학자 잭 힙스와 J.D. 파락, 인류학자 제이 메칼 등 전문가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뉴스 이미지 화면 등이 주로 담겼습니다. 영화는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이 갈릴리의 풍습과 문화를 비유로 들어 자신의 다시 오심을 제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합니다. And it all stems from what the Galileans understood, and Jesus talked to the Galileans like they were Galileans, so that they would understand what he meant when he said, "This is what it's going to be like when I return." 또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화를 수입 배급한 CBS 시네마의 영화 선교 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시사회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CBS 시네마와 함께 해주신 동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자 오늘 또 다른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회는 좌석 간 거리 두기와 손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영화를 본 관람객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왜 다시 오시는지는 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알수 있게 됐고, 네,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가 그냥 옷 입은 채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오는 날도 알 수도 없고. 근데 그 모습이 정말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좀 약간 경각심도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은 오는 26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